밟아주세요. 한 번만 더요. 한 번 더 팍. 한 번만 더요. 한 번 더 밟아주세요. 한 번만 더. 됐습니다. 밟아주세요. 네, 됐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베라크루즈입니다. 07년식이고, 아, 여기 사장님은 원래 최초에 만난 건 한 21년도, 그건 한 3년 됐고요. 20년, 21년도째 만났고, 아, 이 차량 원래는 아, 고스트 알파, 아니, 유속증강기 탄 R타입의 스로틀에 하나, 그리고 D타입에 하나, 라파 플러스 1이 스로틀에 4개, 터보에 4개, 블루바가스 간에 하나,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고스트 알파 흡기 6장. 아, 원래는 차량을 좀 교체하신다고 탈거를 하셨었는데 차량을 교체를 못하고 계속 그동안 타셨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찍어보니까 매연이 막 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떼고 나니까 매연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, 원래는 사장님 저희 거 달고 매연 통과 한번 하셨다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때 몇 프로 나왔었죠? 0%도 통과하셨었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또 매연 검사가 저기 또 불합격 맞으실 것 같아서 다시 오늘 탈착했던 거 다시 부착하면서 고스트 알파 흡기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아, 뭐 지금 뭐 원래 탈부착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경기도 안 좋아서 그거는 좀 제가 제 힘만 쓰면 되는 거니까 무료로 해드렸고요. 일단 검사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제품 장착하고 일단은 0%로 통과하셨던 경험이 있었고, 07년식 베라크루즈다 보니까 4등급 차량입니다. 한 2년 정도 후에는 수도권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더 타신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다시 재장착하면서 고스트 알파 흡기만 업그레이드 했고요. 배기도 2개 들어가 있고요.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타보시고 며칠 동안 운행을 좀 하셔서 검사 맡으러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희 제품 장착하고 이미 경험을 하셨던 고객님이기 때문에 원래 이전 장착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걸 못하고 이제 검사는 맡아야 되고 해서 다시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. 며칠 후에 검사 맡으시고 결과는 또 전화 인터뷰로 받아보기로 하고요. 제가 지금 다시 장착을 하고 한번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. 돌아보면서 한번 또 볼게요. 자, 오늘 차량 베라크루즈 07년식입니다. 고객님 만난 지는 벌써 한 3년 정도 됐고요. 아까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후에 매연 검사가 있다고 하십니다. 매연 자동차 종합 검사가 있으신데 종합 검사 맞기 전에 지금 원래는 이 차를 있던 제품 조합 장착한 제품을 탈거를 하고 차량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시다 보니까 차량 이전을 못 하시고 검사 기간은 돌아오고. 그래서 탈거했던 거를 다시 다 전체적으로 재설치하면서 고스트 알파 흡기는 업그레이드 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도로주행 테스트 나왔는데요. 엑셀레이터 지금 그동안 한 1년 정도 떼놓은 상태에서 타다 보니까 차는 안 나가고 매연은 다시 또 나오기 뿜기 시작하셔가지고 검사를 통과도 해야 되고 해서 다시 이전 장착을 하려고 했던 제품을 다시 재설치한 거고요. 지금 차량 잘 나갑니다. 잘 나가고 있고요. 이따 저 위에 가서 유턴해서 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. 정말 저희 모터브레인즈 굿피니쉬 모터 매연 나오던 차량들 설치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100% 불합격 맞았던 차량이 0%로 통과하고 놀라운 영상들을 많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.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고요. 지금 정말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제가 오죽하면 제 유튜브에 새로운 또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요. 며칠 전부터 다른 뭐 타 업체들 영상을 좀 보니까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던데 뭐 구구절절 뭐라고 다 얘기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연들이 너무 많지만 뭐 비방할 목적이 없다 하면서 털어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또
조회수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, 아,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흙탕물 싸움이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고요. 제가 힘들면 다른 일을 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요즘 보니까는 고객분들께서, 기존 고객분들께서, 아, 사장님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하고 전화도 옵니다. 제가 유튜브에 일부러 좀 안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가 개발한, 특허낸, 디자인 등록한 그런 제품들을 한꺼번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.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고, 한 분의 고객들이라도 오시게 되면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품은 그대로 비치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연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더 업그레이드는 지금 제품은 출시를 안 하고 있고요. 생각해놓은 것들은 있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제품들 중에 기존 고객들, 오늘 이 고객님도 사실은 고스트 알파 배기도 안 해보셨던 고객님이지만 그분들께서 또 오셔갖고 하라고 전 말씀 안 드립니다. 왜냐면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. 어차피 기존 고객은 뭐 기존 고객 가격 서비스 해드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영상 보시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렴한 비용에 기존 고객들 다 업그레이드 더 해드릴 수 있고요. 일단은 제품 소진시까지 진행을 하고요. 제가 결정을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버리진 않습니다.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남양주, 별내, 라파, 김태웅, 유속증강기 탄, 그리고 뭐 유속증강기 탄 포인트, 고스트 알파, 흑배기, 라파 플러스 원투 모두 제품 진열되어 있고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. 저 그만둔 거 아닙니다. 그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. 유톤에서 한번 쭉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제 장착 전에 보니까 매연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. 매연이 어떻게 나오는지. 일단은 탈거한 지 1년 정도 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또 매연이 축적돼서 저희 유속 증강기 탄 R타입, D타입 들어가고 그럼 유속이 증강된 만큼 매연이 더 안에 축적이 안 됩니다. 바로바로 밖으로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라파 플러스 원투는 공기를 나눠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를 완전 연소로 도와주는 부분입니다. 제가 지금 백밀러로 보면서 한번 좀 밟아보고 있는데요. 이제 걱정 안 하고 타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며칠 후에 가서 검사 맡으시면 무난하게 또 통과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. 지금 뭐 이 경유 차량들이다 보니까는 다시 또 ECU가 인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고객님한테 며칠 정도는 더 타주시다가 그리고 검사 맡으러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고객님이 이제 며칠 후에 검사 맡고 또 전화 주시면 그것도 가감없이 그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파 김태웅 사업 접은 거 아닙니다. 고객님들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고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그 차량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원하는 만큼에 대한 세팅값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.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이상 남양주 모터브레인즈 본사 김태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